never hurt you, so I'll keep your name a secret. But I'm cursing under my breath, cause I know I blew my chances. Not like it could ever work out, but the thought of it seems so nice. And I'll miss the times that we spent staring at the stars above my bed. Thoughts of you were fleeting, all the same as swarming my head. I don't wanna be a burden, I just want you here.왜 이렇게 또 부었지? 오늘도 반말로 같이 준비해볼 거야. 오늘은 기초 간단하게 끝내려고 어성초 마스크팩 하나 남았던 거 써줬어. 오늘 나름 좀 티나는 심포니 그린 렌즈 꼈는데 별로 티가 안 나네. 이거 나 오늘 처음 써봐. 정샘물 에센셜 물토너. 물 크림보다는 물토너가 끌려서 사봤어. 오늘 화장 잘 먹나 보려고 발라줘봤어. 기초 마지막으로 잡티 크림. 어, 배고파. 지금은 11시 55분이고 나는 1시 한 40분 안에 모든 준비를 끝내야 돼. 오늘 홍대 가거든. 내가 원래 홍대를 되게 자주 가거든. 왜냐면은 강남이나 잠실 이런 곳에 비해서 그나마 홍대가 우리 집 인천 쪽에서 조금 더 가깝거든. 그래서 자주 가는데 최근에 잘 안 갔다가, 그러니까 최근에 인천 밖을 벗어나질 않았어. 그러다가 오랜만에 가는 건데 오랜만에 가니까 기대가 되네. 선크림은 웰라쥬 리얼 히알루로닉 세이프 선크림. 내가 진짜 셀프 전시 그 선크림만 한 두 통은 비운 것 같은데 영상에서 그거를 너무 자주 보여준 것 같아서 항상 선크림은 같은 제형의 느낌이 돼? 다른 걸로 골라오려고 노력을 해보고 있어. 오늘은 되게 간단하고 빠르게 준비를 해볼 거야. 쿠션은 에스쁘아 쿠션. 최근에 그 내 일주일 스타일링 브이로그에서 데이 1 빼고 데이 2부터 데이 7까지 다 이 쿠션으로 베이스를 했던 거거든. 그래서 진짜 한 달 반, 두 달 정도 동안 이거를 계속 썼던 건데 너무 열심히 계속 이것만 써가지고 지저분해. 그래서 오늘까지 이거를 쓰고 리필로 바꾸면 될 것 같아. 이게 커버력이 일단 진짜 좋거든? 내가 지금 여기 흉터랑 뾰루지 이렇게 튀어나온 게 있잖아. 이걸로 일단 열심히 가려볼게. 보통은 커버력이 너무 좋으면은 제형이 좀 무거운 감이 있다던가 아니면 두꺼워서 무너질 때 예쁘지 않게 무너진다거나 그런 게 있는데 이거는 그 두 가지 현상이 둘 다 없어. 그리고 이런 쿠션을 바를 때 나는 아예 매트한 것도 좋아하기는 하는데 살짝 원래 내 피부가 좋아 보이는 듯한 그런 광 있잖아. 그런 게 뭔가 이렇게 살짝 내 피부톤과 섞이면서 이렇게 투명하게 표현되는 광의 느낌이거든? 근데 이게 그런 속광 느낌을 잘 살려줘서 좋은 것 같아. 그리고 이렇게 몽글몽글 뭉쳐서 뜨는 것도 없고 그리고 퍼프가 되게 좋아. 이게 이쪽이 이렇게 물방울 커팅 되어 있거든? 이걸로 이런 코 옆부분 이렇게 꼼꼼하게 채워주기도 좋고 퍼프가 진짜 부들부들거려. 이게 막 전체적으로 건조한 느낌은 아니고 촉촉함은 살짝 유지시켜주면서 겉은 깔끔하게 마무리해주는 그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나 원래 항상 이런 베이스 바르고 파우더로 전체적으로 열심히 덮어줘서 뽀송뽀송하게 해주는 거 좋아하는데 이거 바르고는 그냥 외곽이랑 이렇게 T존 살짝 해주고 여기 광대 쪽 광은 좀 남겨주는 그런 표현이 좋아졌어. 그러니까 여태까지 내가 추천했었던 그 쿠션들이랑 좀 잘 맞았던 친구들이라면은 이것도 잘 맞을 거야. 정교한 커버는 컨실러를 한 번 더 해줄 거긴 한데
쿠션만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두꺼운 감 없이 커버된 게 보이지? 원래 내가 화장할 때 쓰는 이렇게 탁상골 동그란 큰 게 있는데 그걸 내가 얼마 전에 자다가 밑에 내려놓은 거를 발로 팍 차가지고 깨졌어. 그래서 오늘은 그거를 보고 할 수 없어. 오늘 홍대 가서 뭐 먹을지 모르겠네. 파우더는 메이크업 포에버 파우더. 내가 저번 블라디보스토 겟레디에서 이게 루스 파우더 타입이 나한테 더 편하고 잘 맞는 것 같다라고 했었는데 아닌 것 같아. 프레스드가 더 편한 것 같아. 이게 가루가 너무 많이 날려. 날리는 가루로 없어지는 양이 더 많은 것 같아. 거의 이제 한 달하고 일주일 조금 더 남았나? 그 후에 유럽을 가는데 그래서 이제 슬슬 계획을 짜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어서 엄청 기대가 돼. 유럽은 처음이잖아. 내가 매년 버킷리스트로 정해뒀던 게 이번 연도에는 꼭 유럽여행 가보기 이거였어. 영상을 엄청 많이 찍을 거야. 내가 항상 오늘 뭔가 색감으로 포인트를 주고 싶다 싶을 때는 이렇게 라카 팔레트를 꺼내거든. 요 두 컬러감 중에서 고민을 하다가 요걸로 해주려고. 자꾸 나 신나고 싶은데 이별 노래가 나와. 우선 여기 두 번째 컬러로 베이스를 발라볼게. 내가 최근에 헬시 시나몬 컬러로 염색을 했잖아. 근데 그게 생각보다 빨리 빠지더니 지금은 이런 컬러감이 됐는데 살짝 카키빛이 돌아. 좀 더 있다가 컬러를 한 번 더 입혀야 될 것 같아. 아니 요즘 이렇게 원 컬러나 투 컬러로 섀도우 끝내주는 거가 너무 좋더라고. 여러 개 바르는 것보다 오히려 그게 더 마음에 들어. 그리고 브라운으로 쌍꺼풀 라인. 나 가고 싶은 데가 또 생겼어. 내가 프렌즈 엄청 좋아하잖아. 프렌즈 스타일링 영상도 찍고 그럴 정도로. 근데 싱가포르에 프렌즈 카페가 있대. 진짜 세트장처럼 진짜 너무 잘 꾸며놓으셨더라고. 그래서 진짜 가고 싶어. 나는 처음에 프렌즈를 보기 전에 그냥 유명했다는 것만 알았어. 이 프렌즈가 되게 유명했던 미드였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때 내가 많이 뭐 보고 들었던 말이 프렌즈처럼 뭐 시즌 너무 길어지면 뭐 재미없어진다 이런 말을 들어서 저게 재미가 없나? 왜 저런 말이 종종 보이지? 했는데 내가 보고 나니까 전혀 그렇지 않았어. 개인차가 있겠지만 나는 프렌즈가 지루했던 적이 한 번도 없어. 막 영화도 뭐 개봉하면은 주변에서 야 그거 재미없대 막 이러잖아. 근데 나는 그런 말 하나도 안 들어. 좋아하는 영화 스타일도 다르니까 그 재미없다는 게 나한테 재밌을 때도 많고 그렇더라고. 그리고 뷰러. 오늘의 아이라이너는 헤라 아이디자이너 펜슬 브라운. 이거는 그냥 무난무난하게 되게 좋은 것 같아. 기본템 느낌으로다가. 최근에 업로드된 블라디 겟레디 다들 봤니? 오 말투 뭐야. 이번 블라디보스톡 시리즈 영상들은 총 3개로 준비를 했어. 그중 하나가 최근에 업로드된 그 겟레디랑 나이트 케어 합쳐진 거고 나머지 하나는 브이로그고 나머지 하나는 내가 아 이거 꼭 블라디 가서 찍어야지 하고 찍은 스페셜 영상이야. 근데 내 예상으로는 이 영상 다음에 업로드 되는 게 그 스페셜 영상일 것 같아. 언더는 평소보다 살짝 그려줬어. 그냥 음영만 이렇게 주는 느낌으로. 이게 지금 뭉툭해가지고 그냥 우선 이렇게 대충 가이드라인 그려주고 짜잔. 이게 아이라인이다. 내가 이거를 자꾸 수정 테이프 있는 쪽에 습관적으로 놔가지고 이게 화장품이라는 그거를 인식을 못하고 그냥 계속 그 수정 테이프 모아두는 그 통에 놨었는데
이거 아이라인이잖아 하고 꺼냈어. 근데 이게 진짜 좋아. 이게 그립감도 좋고 이렇게 딱 걸쳐서 쓰기 진짜 좋거든. 요즘 퀸덤 보는데 너무 재밌는 것 같아. 나 오마이걸 분들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 오마이걸 노래는 다 좋아, 다. 난 다 좋아하는데, 진짜 다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노래는 아지트야. 진짜 오마이걸 분들의 아지트 한 번만 들어주라. 진짜 너무 좋거든. 수록곡 다 좋아하는데, 아지트 내 마음속 1등. 이제 눈썹을 이걸로 한번 그려보자. 나 헬스 시나몬 그 염색했을 때 초반에 그때 헤어 컬러가 약간 그레이가 좀 섞여져 있길래 웜하게는 안 빠지겠구나 했는데 되게 웜하게 빠졌어. 신기해. 강하게 포인트는 안 되는데 은은하게 예쁜 부드러운 느낌으로 염색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이라면 헬시 시나몬 염색 진짜 추천해. 이걸로 하면 안 되겠다. 너무 웜해. 마몽드 투스텝 퍼펙트 브로우 마스카라 이걸로 바꿔줄게. 얘들아, 내가 최근에 한신포차의 새우 알찜을 먹어봤는데 진짜 너무 기대하고 먹은 거거든. 근데 맛있었어. 근데 짜더라고. 물론 안 짠 지점도 있겠지만 우리가 먹은 데는 짰어. 나 원래 좀 짠 거를 잘 먹는 편이야. 그래서 후기를 먼저 보고 갔을 때 짜다 그래서 뭐 얼마나 짜겠어, 뭐 내 입맛에 딱이겠다 싶었는데 되게 짰어. 근데 진짜 맛있었어. 처음에는 아 콩나물만 많고 알이랑 새우는 적은 거 아닐까 했는데 그것도 아니었어. 콩나물 뭐 그냥 중간 정도고 알 되게 많던데. 펄은 오늘도 네이밍 글리터를 써줄 건데 대신에 오늘은 짜잘한 베이스 글리터를 얹지 않고 이것만 그냥 살짝 발라줄 거야. 오늘은 딱 하나 발라줄 거야. 페리페라 잉크 더 에어리 벨벳 스틱 사복 여신. 사복 여신 컬러를 내가 한 번도 안 써봤더라고. 이틀 전에 헬스장 가기 전에 잠깐 입술만 바르고 가려고 아무거나 찾다가 오늘도 이거 발라야지 하고 열었는데 이게 처음 보는 컬러고 여기가 정말 깨끗한 거야. 그래서 이거 써볼까 하고 바르고 나갔는데 색깔이 되게 예쁘더라고. 이 라인이 색깔이 다 너무 예뻐. 이렇게 블렌딩을 많이 시켜줘서 색감을 살짝 죽여줄게. 그리고 쉐딩은 레어카인드 거. 쉐딩을 열심히 해줄게. 아, 그 거울 빨리 주문해야겠다. 그 거울이 없으니까 되게 불편해. 오늘 반팔 입어야 될 날씨일지 긴팔 입어야 될 날씨일지 감이 안 오네. 그리고 블러셔 해줄 건데 오늘은 이글립스 피치 치크핏 노란 컬러거든. 이게 내가 요즘 보는 미드에 여주인공들이 이런 컬러감으로 이렇게 좀 전체적으로 넓게 발라주더라고. 근데 그게 뭔가 피부톤 전체랑 어우러지면서 자연스럽게 섞이는 느낌이어서 되게 예뻤어. 그래서 그게 생각나서 오늘 이걸로 갖고 와봤는데 그럼 이거 하나만 발라볼게. 원래 나 블러셔는 레이어링 하는 거 좋아하는데 이런 느낌. 진짜 딱 이런 느낌이었어. 마음에 드는디? 이 컬러감이 딱 그냥 그 내가 봤던 그 컬러감인 것 같아. 블러셔 해줬으니까 이제 하이라이터. 오랜만에 단델리온 트윙클이야.
내가 갖고 있는 하이라이터 중에서는 가장 좀 밝고 포인트 되는 거. 빛이 자꾸 왔다 갔다 거려. 이제 준비 시간이 한 40분? 35분 남았어. 그래서 이제 빨리 옷을 입고 머리를 해보자. 핀 빼주고. 오늘은 반묶음 똥머리라는 머리를 해볼 거야. 우선 고데기 하고 머리 열심히 비꼬았고 이 상태에서 그냥 바늘 묶어. 설명이 너무 허술하지? 근데 바늘 묶는데 완벽한 반이 아니라 한 반에서 살짝 모자란 느낌으로 묶어주면 돼. 이게 뭔가 꾸안꾸 헤어스타일링이야. 그러면은 이거를 묶어주는 높이가 중요한데 그냥 살짝 이렇게 머리카락을 든 상태로 묶어주는 거야. 그럼 이제 이 부분을 그냥 이렇게 묶어줄 거야. 그냥 우리 머리 편하게 묶을 때 똥머리 하는 방법 있잖아. 돌돌 마는 게 아니라 그냥 하는 똥머리. 그거를 해주면 돼. 이렇게. 대신에 이 머리가 이만큼이 남잖아. 그래서 이 머리를 할 때는 이렇게 항상 웨이브를 해가지고 자연스럽게 이어줘야 돼. 머리는 이렇게 완성이야. 목의 포인트야 이게. 이렇게 이 머리하고 딱 옆모습으로 이렇게 사진 찍으면 진짜 잘 나오거든. 오늘 가디건을 입어줬거든. 원래 보라색 입을까 하다가 최근에 반말 겟레디에서 보라색 반팔을 입었잖아. 그래서 썸네일 느낌이 겹칠까봐 오늘은 이걸로 입었고, 그리고 스커트는 커먼 유니크 레더 스커트고, 그리고 이 가디건 정보는 다유님이야. 아까 이 보라색 가디건이랑 지금 입은 이 회색 가디건, 그리고 다른 몇 가지 상품이 더 있거든. 총 제품 종류는 3개인데 이번에 딱 이렇게 3가지 제품만으로 한 2-3일 정도 미니 패션마켓을 열었어. 이게 꾸안꾸 느낌에 되게 좋아. 색깔이 뭔가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그런 편안한 색감인데 이게 넥라인이 진짜 예쁘거든. 이렇게 좀 늘려서 약간 세미 오프숄더 느낌으로 입을 수도 있는데 넥라인이 이렇게 가로로 좀 예쁘게 파져 있어서 어깨 라인이 되게 예뻐 보여. 그리고 오늘도 산타마리아 노벨라 향수 프리지아. 오늘은 무채색 공간이야. 이렇게 오늘의 외출 준비가 끝났어. 자꾸 빛이 왔다 갔다 거려서 화면이 자꾸 바뀌네. 무사히 제 시간 안에 준비를 잘 끝냈어. 준비 끝. 그럼 나는 이제 나가볼게. 그럼 오늘도 내 영상 보러 와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남은 브이로그도 마저 재밌게 잘 보고 가줘. 안녕. ...이것을 살 것입니다. 아까 저희가 먹은 친구랑 닮았네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생긴 애들이 너무 귀여워. 약간 콩처럼. 맞아요. 가짜인가요? 맞죠? 진짜예요. 진짜라고요? 네, 진짜예요. 아니 그런 눈에 보이는 거짓말을...